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토마스 옥대는 마음과 분석 과정에 관한 아주 풍요하고 창의적인 일련의 책들을 펴냈다. 그 책들에서 그는 클라인의 이론과 다른 학자들, 특히 위니커스의 이론을 통합하려고 했었다. 옥대는 레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떻게 분석가가 자신에게 투사된 환자의 자기 부분에 걸맞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분석가에게 살인적인 분노라는 무의식적인 환상을 투사한 환자는 분석가를 위험스럽고 악한 존재처럼 대하게 된다. 환자의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분석가의 경로와 과학적인 태도를 도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환자의 정신 내적 환상은 분석가와 자신 사이의 교류의 형태를 결정한다. 이 둘 사이의 교류 형태는 분석가의 강렬한 과학의 경험을 자극한다. 이러한 분석가의 역전이는 환자의 무의식적인 환상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비오는 분석가가 면담에서 아무런 기억이나 욕구를 가지지 않고 임하는 규칙을 지킴으로써 환자의 투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화시켜야 한다고 권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분석가의 이상적인 자세는 중립성과 익명성이라는 고전적인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온과 대조적으로 레커와 옥대는 환자의 투사가 분석가의 불안, 갈등, 소망 밖에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용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그들의 입장은 대인관계 정신분석학의 상호작용적인 조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비온의 입장, 분석가는 어떤 이해나 욕망이나 기억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이해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 저자는 중립성과 익명성이라는 고전적인 원칙 석사천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느껴져요. 이건 비혼을 너무 프로이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스테판 미첼과 마가렛 블랙 입장에서 여러 이론가들을 본인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너무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분석가의 태도 자체, 어떤 기억이나 소망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가 텅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중립성이나 익명성하고 연결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비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임상적인 태도, 내담자가 소화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투사해서 투사의 동의실을 통해서 내담자로부터 던져진 내담자가 체험하고 있는 베타 요소들을 상담자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담자는 생각이나 정서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이러한 작업 속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체험한 것과 같은 정도의 강도의 역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역전이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화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서적인 개입이 불가피한데 이것을 순전하게 익명성이다 혹은 중립성이라는 개념으로 프로이드의 입장과 프로이드의 고전적인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지나친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프로이드가 봤던 중립성은 상담자가 어떤 정서에도 함부로 휘말리지 않도록 중립성과 익명성을 지키라는 요구였으므로 역전이를 가진다면 그 역전이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역전이를 느끼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역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자기 분석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 자체는 치료의 암적인 존재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하는데 상담자가 역전을 느낀다고 한다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혼의 입장에서는 내담자로부터 오는 내담자가 견뎌내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불편함의 덩어리를 가져다가 이걸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역전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역전이 내용을 정확하게 소화해내는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봤던 어떤 역전이에서도 초연한 어떤 존재로서의 상담자와 이 비혼이 봤던 이 감정의 보관인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있으면서 이 여러 정서들을 소화해내서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담자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너무 이론적으로 비혼 입장도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 상담자가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분들은 관계 중심의 이론가들이에요. 이 책을 쓴 스테판 미첼이나 마그레 블랙은 릴레이셔널한 띠어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 릴레이셔널한 그것도 미국의 릴레이셔널한 이론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비혼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에 와서 릴레이셔널한 쪽의 이론들이 단순하게 프로이트적인 입장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 가 있기 때문에 비혼의 입장 자체도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릴레이셔널한 이론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교재의 저자인 스테판 미첼이나 마그렛 블랙이 비혼의 입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는 마치 아까 설명드렸지만 비혼의 입장은 고전적인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 비혼과 대조적으로 레커와 옥대는 조금 더 진전된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대인관계 입장과 일치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짧은 글 속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하니까 너무 도식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비혼의 분석적인 태도 자체는 어떤 이론가이거나 그러니까 이고 사이칼라지스트거나 대상관계 이론가이거나 대인관계 이론가거나 어느 쪽의 입장에 있건 임상에 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로 볼 때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마치 미진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는 미국적인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우리의 비혼 얘기를 조금 했어요. 특히 분석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론적인 측면보다 비혼이 얘기했던 우리가 임상에 임할 때는 임상가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영적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진 어떤 기존 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상담의 아주 기본으로 보는데 그 기존 관념이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내담자를 본다는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비혼은 상담자는 자기가 가진 기억이나 이해나 소망을 내려놓고 상담이 임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더스탠딩이나 디자이어나 메모리인데
이 내담자에게 가졌던 내담자와 관계에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싶다는 소망이나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나의 이해나 이런 것들에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떤 메모리가 있고 내가 가진 해석도 가지고 있고 한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집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있고 내가 이 사람 잘 치료하고 있다는 소망도 있죠. 그리고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이번에 어린 시절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내 나름대로 해석도 있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다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매이면 지금 히어 앤드 나우에서 만나는 이분을 우리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한 생각이 이미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머티리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립성이다는 익명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임상적인 태도에 아주 혁신적인 어떤 임상적인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이러한 비혼의 얘기는 어디에서 제가 유사한 걸 보냐면 1500년대에 발간된 성 이냐시오라는 분의 그분의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영신수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내담자를 만날 때도 어떤 편견이나 어떤 소망이나 기억이나 이해 이런 것을 내려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걸 비혼이 어쩌면 서양의 고전 서양의 어떤 심리적이나 어떤 여기서는 영성 라인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태도 그 태도를 여기 도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비혼의 얘기 속에서는 후기에 가게 되면 굉장히 영성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오라는 개념을 가져오는데 임상에서 우리는 임상에서 내담자의 오를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의 오를 뭐라고 얘기할 것? 마치 하이데거가 다사인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것하고 똑같이 이 비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파, 베타 요소, 알파 펑션 이런 거 아무도 쓰지 않던 용어를 만들어 쓴 거예요. 이분도 기존의 어떤 이론 속에 있는 것, 어떤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쓰는 용어를 쓰면 그 이미 거기에 뜻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오라는 개념 때문에 이 오를 어떤 임상적인 진실이라고 보면 임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은 이 오를 절대적인 진리, absolute truth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God head라는 용어를 써요.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오라고 얘기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비혼의 글들이 후기에 가게 되면 이게 임상적인 글인지 영성적인 글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나중에 굉장히 배척받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의 비혼의 이론들은 런던의 클라이언들이 다 수용하지만 비혼이 후기에 들어선 정신분석가 입장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가의 태도, 이것은 어떠면서 단순한 임상적인 태도가 아니고 영성가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어떠면 각자가 자기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떠면 자기 성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나의 소망이나 내 기억까지도 내려놓아야 나를 그대로 볼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어떠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그 만나는 과정에서 바르게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비온의 태도나 아니면은 지금 오늘 언급되고 있는 레커 옥덴의 태도나 다 실제 상황에서는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사실 뭐 그렇죠. 프로이드처럼 완전히 객관적이거나 완전히 제3자적인 입장 뭐 아니면은 전혀 공감하지 않거나 뭐 이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공감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 내담자 아니면은 내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 또 그 속내를 더 실질적으로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것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그 사안 자체를 언급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뱉어놓으면은 말하는 사람도 그게 이 뱉어놓은 어떤 그 사건이나 상태가 말하는 사람에게도 일단 약간은 3자적인 입장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공감과 네. 예, 공감과 동시에 객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균형을 잡으면서 실제로는 상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요.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이론을 너무 극단화하게 되면 현실과 유리돼 버려요. 그래 프로이드는 어쩌면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너무 사람들이 어느 학파는 이렇고 어느 학파는 이렇게 이게 구별해 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 프로이드도 초기에는 인텔렉츄얼한 어떤 해석 중심이었지만 나중에 꼭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해석을 하지만 정서적인 컴포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미 초기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자체도 인텔렉추얼한 지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서적인 해석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언어 자체로만 해석하면 사람마다 그 다른 용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파 간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의 프로이드 학파들의 견해나 여기에 자아심리학자들의 견해나 현대정신분석의 이론들이나 학자들이 임상가로서 내담자를 대했던 내담자 중심의 어떤 분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아까 얘기한 비혼의 입장을 누구나가 다 견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정서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 분은 정서적인 어프로치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 이론으로만 끌고 갔을 때는 실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론가들이 우리의 치료를 조금 이론화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대비되는 이론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합리성이나 지적인 활동을 더 강조하고 어느 쪽에는 정서적인 활동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론상 여기에서는 해석이라는 인터프리테이션 용어를 쓰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있어야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분석가나 상담가는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작은 해석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어떤 분은 conjecture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silent interpre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자기 안에서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는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담자에 대한 자기 마음속의 해석이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그 해석을 표현하지만, 언어로 전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석이 오히려 치료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죠. 특히 내담자가 보드라인 레벨에 있거나 사이카틱한 레벨, 경계선 환자거나 혹은 정신증 환자인 경우에는 해석으로 직접 전달되는 경우에는 굉장한 큰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적인 해석이 있을지라도 그 내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내적 해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하건 하지 않건 끊임없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해석이라는 말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할 것인가, 혹은 컨젝처라고 할 것인가는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어로 상대방에게 해석을 전달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분석가나 상담자는 끊임없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내담자의 심리 상태, 내담자의 내적 갈등 등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석을 추구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 논리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석을 언어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 공감을 표시하는 것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용어가 해석이라는 말을 전통적으로는 상담자가 통찰한 것을 내담자에게 구두로 알려주는 것을 해석이라고 봤던 부분인데 이 해석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까지 해석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모든 분석가는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해석을 전제로 한 이모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학파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분석가는 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분도 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내가 뺨 맞을 것도 뻔하니까 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인 컴포넌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저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석 자체 내용 속에서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다 포함시켜서 해석이 일어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 임상에 들어가면 해석하는 사람이나 이모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나 분석가의 입장은 거의 비슷해요.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크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학파의 주장들이나 학파에서 제시하는 어떤 임상적인 기법들 자체는 아주 중요한 툴로서 내가 만나는 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 자체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이론만 가지고 내가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틀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 여러 학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이 쌓아온 어떤 이론적인 혹은 임상적인 경험과 체험 이게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가 중요한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안 쓰니까 다 버려 이런 게 아니고 다잘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쓰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어느 쪽에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고적인 입장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너무 많이 따지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근데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라는 어떤 패러닥식하는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